다음 날 희진 씨의 집을 찾아 5년째 해오고 있다는 식단부터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살이 쪘을 때는 거의 탄수화물 식단이었어요. 뭐 밥, 빵, 면, 뭐 늘 면만 먹었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제가. 근데 요즘에는 뭐 야채, 고기, 뭐 약간 이런 식의 식단들을 먹어요.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해 식단은 꼭 지켜서 먹었다는데요. 칼슘과 채소, 단백질까지 모든 영양소를 챙겨 먹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야채를 먹어야겠고 한데 이게 야채가 솔직히 맛이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맛있게 먹을까 하다 보니까 생각해냈어요. 접어서 먹는 김밥이 주식일 정도로 자주 해먹던 요리인데요.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 섭취를 위해 고기 요리도 매일같이 먹었습니다. 포만감을 위해서 어떤 요리든 채소를 듬뿍 넣었답니다. 아, 저는 고기는 워낙 좋아해서요. 고기는 되게 잘 먹고 하는데 고기만 먹으면 또 몸이 아무리 좋은 지방 단백질이 있다고 해도 산성화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좋은 채소를 먹어줘야 되거든요. 최대한 많이 먹을 수 있게 뭐 찌거나 볶아서 조리해서 먹어요. 식단을 유지하면서 한 달에 한 번 생리주기에 맞춰 좋아하는 탄수화물도 먹으며 폭식을 막았는데요. 그 결과 40kg 감량에 성공할 수 있었답니다. 언니, 나 왔어. 오, 잘 왔다. 시간 맞춰 잘 왔네. 밥 다 됐어. 아, 그래? 빨리 밥 먹으러 가자. 선생님, 그 누구세요? 아, 제 동생이에요. 제가 다이어트 하는데 도움을 엄청 많이 준 제 친동생인데 전공이 식품 영양학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음식으로 이렇게 식단을 짤 수 있게 가장 도움을 많이 준 사람이에요. 친동생이면 언니 뚱뚱할 때도 막 보셨겠네요. 너무 그때는 빼라고 해도 그냥 지금 그대로가 좋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빠진다고 했었었죠. 오! 너무너무 잘 지키고 있는데? 그렇지, 나 잘하고 있지. 영양 전문가 동생의 조언대로 철저히 식단을 지켰던 희진 씨. 그런데? 4년째 체중을 유지하고 있지만 요즘은 일반식을 먹어도 체중이 크게 변하지 않는답니다. 진짜 근데 언니 진짜 살 많이 빼긴 했다. 나도 사진 가끔씩 볼 때마다 내가 아닌 것 같아. 체중 감량과 유지에 다이어트 유산균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거 내가 요즘 효과 보고 있는 건데 유산균 중에서도 좀 괜찮은 것 같아. 한번 먹어봐. 살 빠지는 거야? BNR 17이라고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먹고 있거든요. 이걸 먹으니까 화장실 가기도 편해지고요. 체중 감량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희진 씨의 장 건강과 다이어트에 도움을 준 BNR 17이 뭘까요? BNR 17의 정식 학명은 락토바실러스 가세리 BNR 17입니다. 모유 1ml에는 약 10만 개의 유익한 미생물이 존재하는데 건강한 한국인 산모의 모유에서 분리배양한 유산균이 바로 BNR17입니다. 비만인 경우 에너지를 흡수하는 퍼미큐테스균이 많고 지방 축적을 방해하는 박테로이데테스균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알려졌는데요. BNR17이 체내 유익균을 늘려 장 건강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고 소화하는 과정은 보통 소장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때 탄수화물은 단당류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렇게 생성된 단당류는 소화 흡수가 굉장히 빨라서 살이 쉽게 찌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이어트 유산균 BNR17은 음식물의 단당류 성분을 다당류로 합성해서 배출한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유해균 성분을 억제해줘서 장내 환경을 개선해주기 때문에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동물 실험 결과 BNR17을 섭취한 쥐에서 대조군보다 다당류 탄수화물이 5배 이상 검출되었고 체지방 감량과 면역 향상에도 BNR17이 도움을 준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희진 씨의 체중 감량에 도움을 준 또 다른 방법도 알려주겠다는데요. 밥그릇은 왜 갖고 오셨어요? 아, 제가 다이어트 할 때 집에서 일상적으로 이렇게 했던 마사지가 있어서 좀 보여드리려고요. 이걸로 마사지를 하신다고요? 네. 어떤 건데요?
우리 몸에 이렇게 림프들이 다 있잖아요. 림프가 우리 몸에 쓰레기통 같은 역할이거든요. 거기에 많이 노폐물이 쌓여 있어요. 그럼 그거를 이런 도구를 집에 간단한 도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혀를 순환을 시켜주면 몸이 순환이 되면서 이제 나쁜 노폐물이 배출이 되면서 살이 좀 빠지고 붓기도 빠지는 역할을 많이 도와줘요. 배꼽 아래를 살살 눌러주며 뱃살 부종을 빼는 데 도움을 주는 복부 림프절 마사지와 몸속의 쓰레기통 역할을 하는 겨드랑이 림프절을 살짝 눌러 자극해주는 것도 다이어트에 도움을 주었다는데요. 림프절 마사지를 통해서 혈색도 맑아지고 두통도 없어졌다고 합니다.